자, 반갑습니다. 쇼파 TV입니다. 와, 2020년 원더키디. 와, 2020년이 됐어요. 시청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안나 하십시오. 안나. 아, 결국에 구독자 수 100명을 못 넘겼네. 2020년이 밝았습니다. 새해 첫 주말 라이딩.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뭔가 오랜만에 타서 그러나. 약간 느낌이 묘합니다. 어떻게 타이어가 좀 딱딱한 것도 같고. 그래도 동남은 영상이라서. 아, 근데 왜 국물이 나지? 영상 11동가?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또 너무 세워놓으면 무식하니까 금방 끄집고 나왔습니다. 작년 12월 초에 수트를 시켰거든요. 수트 시켰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. 아, FC 모토 안경이 자자 하더니 이거는 뭐 알리 저리 가라네. 알리는 그래서 뭐 어찌되든지 중간중간에 좀 보이기라도 했고 한데, 아, 이거는 뭐 아니 뭐 변경되는 게 없어요. 어쨌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결국에 해가 넘어가서 바뀌었네. 바뀌라도 바뀌었나 진짜. 아이고, 원래는 2월달에 그 유럽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포르투갈에 그 아울렛이 있더라고요. 근데 원래 거기는 거기를 가려고 가서 살라고 했는데 뭐 들고 오는 것도 짐이고 해서 살라고 했더만 오질 않아요. 빨리 와서 수트 한번 입어가야 되는데. 2020년의 목표는 일단 수트 입고 트랙을 한번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. 수트도 시켰고 척추부대까지 일단 시켜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 입고 트랙 한번, 그래도 알차 타는데 트랙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? 물론 가면 또 이제 할비 주행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느껴보는 거, 경험인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2020년의 목표는 트랙, 트랙에 한번 들어가 보자. 트랙에 또 들어가려면 또 바퀴도 또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. 이거 돈 쓰는 건 쉬운데 참 벌기가 그죠? 추워서 못하겠다 정도는 아닙니다. 물론 서울은 좀 다르겠지만 이 열선이 참 한이하네요. 손이 따뜻하네. 아, 에스터널 이 엔진이 뜨거웠던 게 빅피처였는데. 빅피처 겨울에 타니까 완전 뭐
날로케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아이고, 열이 막 뜨끈뜨끈 올라옵니다. 열이 장난 아니구만, 겨울에도. 겨울에 지금 엔진 온도 85도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딱 옆 포지션 딱 취하니까 이 바람은 머리 위로 날아가고 이 열선 그립이 딱 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. 겨울에 바이크 타고 싶은 분은 S1000RR 사십시오. 강추. 여기서 또 이런 장점을 발견하게 될 줄이. 단점이 장점이 되네. 겨울 되니까. 아, 이건 뭐 시베리아에서 타야 되나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안나하십시오. 안나. 자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여기 집 앞에 주유소가 생겼는데. 아, 고급유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없다. 레버 보니까 없네요. 주유기를 보니까 고음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